손흥민의 골을 기대했던 한국 팬들에게는 악몽 같은 새벽 시간이 됐습니다. 어수선했던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는 손흥민의 퇴장과 함께 토트넘의 0-2 패배로 끝났습니다. Sonny's situation, I think both they deal bad with the situation. The referee in the VAR, the referee has to give a yellow card to Rudiger, and then the reaction of Sonny is a reaction for a yellow card. It's not an aggression, you know. Rudiger is not with broken ribs going to the hospital. It was just a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옹호했지만 이는 충격적인 패배 후 그가 팀을 감싸는 일반적인 방식의 인터뷰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번 파울은 명백하게 손흥민의 잘못이 맞기 때문이죠.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손흥민 레드카드의 근거와 각종 기록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입니다. 평일 오후 4시 오늘의 해외 축구 앱과 페이스북 등 각종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오늘의 가십, 그중 가장 중요한 소식을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립니다. 여러 해외 언론의 기사와 현재 정황 등을 종합한 오늘의 축구만의 가십풀이를 만나보세요. 혹시 궁금한 해외 축구 이슈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손흥민은 수비에서 넘어온 롱볼을 잡는 과정에서 리디거와 경합했고 쓰러지면서 발로 리디거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동작이었고 보복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동작입니다. IFAB 국제축구평의회에서 발간한 규정집 107페이지에는 퇴장을 줄 수 있는 파울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손흥민의 행동은 바이올런트 컨덕트, 폭력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무리뉴의 인터뷰가 감싸기인 이유죠. 이 퇴장은 손흥민 커리어에서 네 번째 퇴장입니다. 손흥민은 클럽 커리어에서 총 409경기를 치렀고 독일에서 1회, 잉글랜드에서 3회 퇴장을 당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A대표팀에서는 87경기를 뛰었고 퇴장 없이 경고만 꽤 받았습니다. 2014년 레버쿠젠 시절 DFB 포칼에서 당한 퇴장을 제외하면 3회의 퇴장이 모두 2019년에 몰려있습니다. 지난 시즌 말 본머스전에서 당한 퇴장과 에버튼전의 퇴장, 그리고 이번 첼시전 퇴장이죠. 이번 퇴장으로 손흥민은 2010년 리 캐터몰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해 3차례 퇴장을 당한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퇴장의 유형을 살피면 4번의 퇴장 중 3차례가 폭력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지난 에버턴전은 심각한 파울플레이에 의한 퇴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는 이후에 징계가 경감된 점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에버턴전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한 해에 2차례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퇴장이 나왔다는 점을 가벼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로 떠오르면서 상대의 견제가 극심해졌다곤 하나 반칙을 정당화하긴 어렵죠. I'm definitely outside looks like a great person, but sometimes in football you have instinctive moments that happen, a bit of a reflex. Maybe sometimes in a game that you're having it really tough, where it's going against you a little bit.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감독인 램파드의 설명이 손흥민의 상황을 잘 설명해줍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나온 본능적인 행동. 하지만 앞서도 설명했듯 이번 반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2019년에 남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